네, 오늘은 104년 전 이 한반도 곳곳에서 자주 독립과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기했던 날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김구 선생이 안중근 윤봉길 서가 꿈꾸고 실천했던 그리고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1 혁명 정신은 4.19 혁명으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촛불 혁명을 이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조들이 피 흘려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공으로 3년간 이 한반도가 전화를 겪은 사실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맞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짧은 바로 그 5년 전에 무려 36년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그 36년의 세월 동안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이 희생됐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 한반도에서 엄청난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그 야만적 침략 행위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피해자가 억울해서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아 돈 필요해 얼마면 돼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싸우고 계십니까? 어머니 억울해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수십 년 인생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옳은 태도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케시마 얼마 전에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에 붙인 이름 다케시마 그 다케시마를 기념한다는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입니까? 훈련이 끝나고 미일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본 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동해가 아니라 일본 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게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의 정부 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태평양 조그만 섬나라들도 치열하게 항의하고 싸우는데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자주 독립국임을 제대로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3월 1일 104년째 맞는 3.1 우리 선대들이 목숨과 피를 바쳐 만들고자 했던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 우리 해선으로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자 둘이서 만나요 풍정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 조자 주가 주가 조자 우리 기술 주가 조자 짜릿한 주가 조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